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밀 리조안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뽑아드릴 카드의 내용은 자 보이시죠? 나의 재물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금전운은 이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쉬운 말로 이번 달에 내 돈은 어떻겠노 이 말하고 또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 7월 한정 나의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타로 카드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일단 눈으로 몇 번을 선택하실지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번호에 따라서 제가 1번, 2번 해서 바로바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카드를 많이 뽑아야 될 건데, 그죠? 돈이 최고, 돈이 최고. 자, 선택을 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선 자, 1번부터 해서 자, 제 문을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좋은 카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오늘 개 타셨어요. 카드가 타로 카드 중에서 메이저 카드가 있거든요. 우선은 그 카드가 4장씩이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카드들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택하시는 분들 지금 재물은 금전이 이번 달에 엄청 상승기에 있다. 동그라미 5개 엄청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경제적인 기초 또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여왕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경제적인 기초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여성이면 더욱 좋고 경제적인 기초가 여성에게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여왕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죠. 자, 근데 이 여왕 카드는 경고가 뭐냐면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왕 카드는 엄마를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돈을 번다. 그 다음에 여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삶 속으로 들어올 또한 긍정적입니다. 가족과 관련되면서 이건 돈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아이들과 가족과 관계되면서 들어오는 돈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누가 집 사라 제안하거나 투자하라고 제안을 하거나 내지는 돈 이렇게 해서 한번 벌어볼래 하는 거 7월달 안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검토하셔서 잘 투자하시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돈을 가져올 사람은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구독자분들이 선택하신 금전운은 가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결과가 약간 좀 미치는 카드 같았어요. 자, 풀 카드가 뜨는데 어쨌든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고 금전운이 그 다음에 또 해외와 여행과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운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그 이 카드가 나오는 것처럼 이 여왕 카드처럼 너무 많이 지출하지 마시고 자, 금전에 관해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는 조금 필요하다. 왜? 풀 카드는 조금 관리상 관리를 못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전에 대한 분위기는 가족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호기를 맞이하고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어떤 거 필요하다?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 구독자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2번. 또 이렇게 메이저가 많이 나올까요? 제가 또 한번 2번 재물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2번과 1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 선택하신 분들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그냥 뽑은 거지 아닙니다. 제가 투시로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 어떤 카드는 칼 카드가 많이 떴고 결정에 관한 사항이 많이 떴어요. 우선은 경제적인 기초도 약간 뭔가 끝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아니면 나오기로 했다 는 어떤 그게 우선은 결론이 났거든요. 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크게 변동이 올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고 결론이 났으면은 안 들어올 것 같고 돈이 안 들어온다고 결론이 났으면 돈이 오히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타워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78장을 통틀어서 엄청 어떤 카드다? 강력한 카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폭파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에 관한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도 됩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혹시 이번 구독자분들 중에서 돈을 숨겨놓은 사람들 들킬 수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자, 그래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과다 지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와 이 카드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약간 이럴 것이다 하는 예상의 반대 방향의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을 혹시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 뭐 취업도 가능하고 내지는 돈을 벌 거라는 어떤 소식에 관한 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한 두 달 정도 기다리게 되면 돈에 관한 어떤 뭐 돈을 받는다 내지는 변화가 있다 이런 소식은 두 달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가져올 사람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크게 결론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금전의 결과는 여성에 의해서 이렇게 싹둑 자르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독자분들이 선택하신 7월의 금전운은 금전에 큰 이변이 있을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금전운의 운이 좌우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반대의 상황은 있죠. 그게 요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재물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 번은 자, 다음에 자, 3번은 1, 2번에 비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소소하게 돈이 된다. 이번 달에. 자, 그렇게 되고 조금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새로운 곳에서 뭔가 자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들어올 돈에 대한 어떤 돈도 어떤 거냐면 내가 기술을 연마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열심히 함으로 해서 그 돈이 들어오는 액수만큼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지금 취업을 생각하시거나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똑같이 두 달이 떴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좀 생각을 신중히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돈을 지금 3번 구독자에게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동업의 제안에 의해서
또 약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결과는 어떠느냐. 자, 짝대기 다섯 개로 돼서 좀 시끄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토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돈을 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곳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만들어가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노동력이 좀 필요합니다. 내 몸이 움직이는 만큼 돈이 된다. 자, 3번 선택하신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순서에 따라서 학연 금전운이 틀립니다. 잘 선택하세요, 구독자분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카드는 4번의 어떤 재물은 직장의 조직 생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카드가 나왔죠. 이거는 지금 완전 퀸이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의 어떤 조직적인 여성들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수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 돈을 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간호사, 유치원 교사 이런 거 자신이 어떤 자신의 권한이라든지 직업이 뚜렷하게 있음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직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급으로 돈을 벌겠죠. 자,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올 게 갑자기 매지션이 떴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보너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7월 달에 제가 볼 때는 보너스가 있을 수 있다. 갑자기 생기는 어떤 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매지션입니다. 자,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지션은 어떻게 보면 금전운에서 또 하나는 금전운에서 이거는 약간은 사기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언변은 좋은데 뭔가 권하거나 사업상의 어떤 것을 얘기할 때는 이게 약간 사기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영업이라든지 사업의 의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지금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전부터 알고 있는데 뭔가 미진했던 것 속에서 돈을 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주위를 잘 염탐해 보세요. 자, 이건 스파이 카드죠. 자, 스파이가 딴 사람도 스파이가 될 수 있지만 본인들도 스파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운에서 내가 딴 사람들과 관계되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둘러보시면 돈을 벌 기회가 그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정과 관계된 속에서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마무리를 안 해서 마무리만 잘 하게 되면 거기서 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해볼래 하는 카드가 돈을 벌 기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카드가 지금 뭔가 이 잔을 안 받으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분들이 이렇게 뭘 해볼래 하면 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받게 되면 돈을 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결과가 이게 지금 교환 카드가 뜨거든요. 자, 그러면 4번의 어떤 구독자분들의 금전운을 조합해 볼 때 4번은 거의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 속에서 예전에 처리 못한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우선은 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장님, 차장님 이런 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또한 금전의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에 충실히 함으로 해서 금전운이 된다. 자, 그러면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4번은 어떻게 되죠? 이러면 본인 일에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충실히 함으로 해서 4번의 금전운은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의 금전운도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2번 분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7월 한정 나의 재미는 해서 금전운과 연관된 자, 1, 2, 3, 4번으로 나누어서 구독자분들의 금전운을 한번 뽑아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